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이태원에서 하면서 출마 선언 이후에는 처음으로 소통관에 쓴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먼저 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소통관에 좀 뒤늦게 온 거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부동산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먼저 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저희 부동산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서울시장 후보님들께서 부동산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저 역시도 일부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자율적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이 현실성, 자율성, 신속성의 그런 원칙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공약, 그리고 관이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속도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어제 부동산 정책 발표는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4년간 국민을 속여왔던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급 확대는 무의미하다. 모두 투기 수요로 인한 급등이라고 해왔습니다. 세금 폭탄, 규제 남발, 또 전임 정권에게 탓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1년 반도 남기지 않은 채 이 정권 임기 내에서 지키지도 못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공공주도 3080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어제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방법, 방향이 모두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3비 정책입니다.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그 공급 예정지, 서울에 한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급 예정지가 대부분 민간 소유 토지입니다. 공공택지 이외에는 모두 민간 소유 토지입니다. 토지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 자체가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책 자체가 비논리적입니다. 용적률 확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사업의 수익성,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이 심의 절차를 간소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종 위원회로 각가지 절차를 신설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의 많은 절차가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행정신뢰가 매우 떨어진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서울에서 이러한 그 정부의 발표만으로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책 자체가 그동안에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비논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효율입니다. 이 정권은 늘 관이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SHLH가 주도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이런 그 구조인데요. 보통 민간주택 공사비는 평당 4,500만 원인 반면에 SHLH가 공사하는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1.5배 한다라는 것이 정확한 분석입니다. 즉 SHLH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평당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그 SHLH 공사의 공사가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그동안 늘 공공개발을 지연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민간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간에 의한 그 개발을 배제하고 있는 어제의 정부 발표는 한마디로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의 발표에 대해서 공급 확대를 인정한 측면에서는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현실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더풀 7대 공약이라고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더 많은 집을 짓고 풀건 풀어드리는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입니다. 첫 번째는 서민 감세형 재산세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1차적으로 재산세 50% 감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고가주택 기준을 서울시에서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50% 감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는 종부세도 감면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역시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앞으로 계속 국회와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 마련 부담을 파격적으로 해소하겠다. 청년 신혼부부의 꿈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대학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해서 평당 1,000만 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 원 미만인 청년, 그리고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에게는 초기 대출 이자 3년간을 100%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의 경우에는 이 100% 지원하는 액수는 청년의 경우에는 3억 원까지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그 이자 비용을 계산하면 청년의 경우에는 2,700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시에서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또 이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면 또 3년, 그래서 5억 원의 3년의 이자 4,500만 원을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이를 하나 낳으시면 또다시 3년 추가해서 5억 원에 대한 4,500만 원, 이자 4,500만 원을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시면 총 9년 1억 1,700만 원의 이자 부담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많은 젊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과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의 청년, 그리고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초기 대출 이자를 부담해 드리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도시개발을 통한 강남북 격차 해소입니다.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가 주변을 중규모 스마트 캠퍼스 타운을 조성해서 대학가 슬럼화를 막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촌은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홍릉은 바이오 R&D 클러스터, 노원은 IT 창업 클러스터,
성수는 벤처 사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상업 업무 시설이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고밀 압축 도시로 일자리, 문화, 의료, 10분 생활권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익형 규제 완화입니다.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해제하거나 완화하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원스톱 심의를 약속합니다. 용도지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융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내에 허용 건축 용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 비율은 상향 조정하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국토계획법 수준으로 환원하겠습니다. 대신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시민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서민의 주거 안정 복지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현 가능한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공급 목표는 연간 7만 호입니다. 10년간 70만 호입니다. 민간 40만 호, 공공임대 20만 호, 청년 신혼부부 10만 원. 그래서 구체적인 각 유형별 주택수는 나중에 자료집을 드릴 테니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서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꿈 키움 스테이 임대주택입니다. 기존의 부정적인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확 벗어던지고 정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꿈 키운 스테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임대주택을 약속합니다. 우수한 입지,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입니다. 쾌적한 내 집을 그립니다.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노후주택을 맞춤형 개발하겠습니다. 베리어 프리존, 낙상사고 없는 평평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고 위험한 시설물을 대폭 철거하겠습니다. 또 서울시에 이미 제가 하천 생태공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43개 하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100개 숲을 정원 벨트로 연결해서 숲과 물이 흐르는 그린 서울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제가 정말 장고 끝에 오늘 내놓았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조금씩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많이 또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또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여러 가지로 주택시장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한꺼번에 욕심내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참여해서 민간이 주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개발 또 재건축 그리고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에 민주당 시장 임기 1년 3개월까지 만약에 민주당 시장이 남은 임기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영영 주택시장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확 뭐 이제 와서 이제 공급 확대 이야기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믿기 어려운 포커페이스 공약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제가 오늘은 이 정도 부동산 대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설 앞두고는 또 조금 더 자주 공약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